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은 타오지공 가족 17편이고요.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오늘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안 중국은 타 국가에게 중국의 입국을 막는 것은 과잉 조치라며 반발을 하였는데요. 이젠 그 말을 한 중국이 타 국가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3월 26일 밤 11시경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의 유효한 비자와 거류 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을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던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 등이 중국 바깥에 있는 경우 당분간 중국에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타격이 굉장히 크실 것 같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오지공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마트에 쇼핑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아들과 여동생에게 줄 간식거리들도 산다는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特别辣，适合他们，咱们拿两包吧。我们嘞？他们喜欢吃辣的是吧？嗯。我们就是剩他们三鲜吧。哪里啊？我没看到啊。嗯。就是没有价钱的。鸡蛋要来一把。请在卖场购物时。 我们今天买了一点苹果，还有蔬菜，还有一些那个家里用的调料。主要是小泽的零食。主要是小泽的零食，买了一大堆，一共花了300块钱。感觉价格的话和我们平常和以前正常的平常的价格是一样的，尤其是像鸡蛋的话，好便宜。 之前掏鸡公买的360个，360块钱，我们今天鸡蛋130个，17块钱，便宜将近一半，宝贝站。啊，鼻子出汗了，好难受。我们，这是我的大妹妹，上次那是小妹妹。辣条，辣条多的那一包，一大袋子辣条，后边呀。你要给你抓后边呗。 타오지공 씨는 여동생이 두 명이 있는데 저번에 여기서 만난 분은 작은 동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밖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동생 집에 각종 물품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타오지공 씨의 아버님이 택배를 하나 보냈다는데요. 물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 영상까지 보고 오실게요. 其实刚才从超市到妹妹家，快递给我打电话说我们快递到，是什么东西呢？就是腊肉。这个腊肉啊，本来是过年前夕，我老爸从老家开车下来给我们送过来的，结果因为发生了这个事情嘛，他就没来成。现在可以发快递了，我爸就是通过顺丰给我们发下来的。准备开箱了啊！我都已经闻到了腊肉的味道了，已经。看，这里是不是黑了？因为这个腊肉的话是经过在腌制了之后，然后再。 经过在烟熏的啊，保存了保存了保存了时间。我感觉这腻。那豆腐干子，我们这叫干子好硬呐、啊，这个要用水泡很久再炒着吃，炒肉或者炒。是不是要泡一个小时？这个滴了，要泡心了。这个就是。啊，你滴的倒出来。没有滴吧？滴了。那我先把它拿厨房吧。这什么？妈妈，你要发现这底呀、啊？这是一块啥肉是？屁股肉，大猪脚，大猪蹄子。给妈换。 这辣瘦肉特有的味道，好香啊！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타오지홍 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요즘 큰 이슈죠. 미국인 유학생이 한국 입국 후 2주 자가격리 공고를 무시하고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에 4박 5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 중요한 게 여행 첫날 이미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이 심각해 병원을 찾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다는 거에 분노가 차오르는데요. 그 인간이 거쳐간 식당, 리조트 등 28군데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자가격리도 어기고 증상도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다니는 이들에게 똑똑한 제값을 치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